상태, 경기장 컨디션이 많이 나빠져 있을 거예요. 그대로 키를 넘겼습니다. 흐르는 볼인데요. 길게 걷어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전반전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파카이프스 헤딩! 아, 골이에요! 골! 골입니다, 골! 아,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수 실점인데요. 자, 지금 이것도 베테랑 수비수라고 말씀드린 레자에이 선수가 실책을 범하면서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것은 사실상 다시 한번 장면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앙 수비수와 하산 노드바리안 골키퍼의 세 명 다 방심을 했기 때문에 연출된 장면이에요. 지금 라자이 선수와 이제 호세일 선수, 이 선수들이 앞서도 신장이 좋고 중앙 수비로서는 뭐 조합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장면. 글쎄요, 리르자프르 골키퍼 대신에 이란 골문을 지켜야 된 노드바리안 골키퍼, 이렇게 된다면은 갈레로이 감독이 미르자쿠프르 골키퍼를 선택하지 않은 것, 이것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레자이 선수 오늘 굉장히 잘 뛰어주고 있어요. 네. 마다비키아 크로스가 아주 정확한 선수입니다. 오른발 코너킥 헤딩! 아, 골! 골입니다. 자, 호세이니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호세이니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 공격의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해냅니다. 네. 호세이니 선수의 동점골, 역시 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디 아길리 선수와 호세이니 선수 두 선수를 놓고 중앙 수비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이니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이죠. 네. 자, 헤딩샷 완벽했습니다. 후세이니 선수 지금 후방에서 들어오는 움직임도 좋았고 지금 낙하 지점을 정확히 잡으면서 머리를 갖다 대서 방향만 바꿔놓는 헤딩의 정석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하죠. 로드바리안 골키퍼 마치 본인이 넣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카시모프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잘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카시모프 선수가 지금 벤치에 앉아있죠. 코치로서요. 네. 가운데에서 다시 제파로프 선수인데 볼빼기에서 날리카림이 볼 뺏어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따라붙는 선수에게 번번이 볼을 뺏겼는데 패스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죠. 아, 좋아 패스에요. 오른쪽에서 케네비슈 골이에요. 골! 골입니다. 골. 자, 지금 완전 자크 하나 나오네요. 네. 이란의 무서운 공격. 글쎄요, 카제미안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된 후부터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제미안 선수에게 간 패스가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카제미안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2-1 역전에 성공한 이란입니다. 가운데에서 지금 스루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데니소프 선수가 지금 카제미안 선수 옆에 있었는데 막지 못했어요. 자, 지금 티모티안 선수의 패스 같은데 지금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네. 그리고 카제미안 선수 잘 돌파에 들어가서 바로 슈팅,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드바리안 골키퍼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레제이 선수도 뭐 이렇게